23장 거세된 남자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사생아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의 자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았고 게다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그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니 절대로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거나 그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돔 사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땅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에게서 3대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 진을 치고 있을 때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밤에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되었으면 그는 진 밖으로 나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는 오후 늦게야 몸을 씻고 해가 질 무렵에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용변을 볼 수 있게 진 밖에 변소를 마련하십시오. 그곳에 갈 때는 무기 외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용변을 본 뒤에 막대기로 땅을 파고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여러분의 진을 두루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상스러운 것이나 역겨운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도망쳐 나온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가 피신하려고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성읍 안에서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를 부려먹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의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도 신전의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전의 창녀가 매춘으로 번 돈이나 신전의 남창이 번 소득은 서원을 갚는 돈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족에게 꾸어준 것이 있거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 양식이든 옷이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여러분의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원한 것을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으면 여러분에게 죄가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서원하지 않았으면 죄가 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는 것은 괜찮지만 양동이나 가방에 조금이라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무르익은 곡식밭을 지나갈 때에 곡식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